선생님께서 이제 지금 120가지 주제를 여기 책에 담으셨잖아요. 네. 이게 거의 대부분의 타원 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을 다 어떻게 보면 답을 주셨는데, 사실 어떤 회장님과 같은 나이대 비슷한 어떤 그 사업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지 못한 이런 정리된 어떤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,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영 철학의 끝판왕이 되셨는지. 아, 그건 기록이에요. 나는 기록을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항상 기록을 해요. 메모장에 항상 넣어. 그러니까 경험은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. 더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. 실제로 또 심지어는 내가 수업에 들어온 사람조차도 나보다 더 특이하고 좋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. 근데 차이는 그걸 이미 기록했을 뿐이에요. 기록의 차이죠.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냐. 근데 우리 지금 해본 거 맞잖아요. 오늘 지금 번쩍이는 아이디어도 운전하면서 생긴 것도 지금 적지 않으면 내려서 생각이 안 나거든요. 저는 그걸 즉각적으로 항상 적고 메모하고 기록해 놔요. 나는 책을 막상 쓰는 데는 한두 달 안 걸리거든. 그 책 한 달 안 돼서 쓴 책이 사장학개론도. 심지어 돈의 속성도 그 당시에 아 이제 한국 사회가 돈을 직시, 직접 눈을 똑바로 뜨고 돈을 바라볼 시기가 됐구나 하기 때문에 제목을 돈의 속성이라고 하라고 그랬고, 이 제목을 되게 싫어했거든요, 출판사에서는. 약간 경박스럽다고. 그렇게 쓰면 책 안 팔려 이랬는데 내가 그거 제목을 바꾸면 출판사를 바꾸겠다고 했다고. 내 출판사에 안 보내고 딴 데도 보내겠다고. 그래서 그걸 강제하는데 그 이유도 시대의 흐름에 열리는 거를 보는 관점을 그때 느꼈기 때문인데, 그래서 책을 급하게 썼던 거예요. 근데 그 급하게 써서 한 달도 안 돼서 썼지만 사실은 내용은 이미 5년 전, 10년 전 다 메모했던 거예요. 뭐 사장하고 거의 15년 정도 메모했던 거를 그 제목만 다 있었으니까 그걸 그 당시에 노가다처럼 갖다가 그냥 살을 붙인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요. 그러니까 메모가 잘 돼 있어서 하는 거죠.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내고 싶다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면 평소에 좋은 번뜩이는 아이디어 많이 나오잖아요. 저는 운전하다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뭐 녹음기를 키던가 아니면 운전대를 놓고 차에다 갓길에 세웁니다. 세워서 적고 가요. 요새는 기억력이 나빠져서 계단 올라가다가 중간에 쓰면 이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면 이게 모르거든요. 뭐가 돼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거 안 생각난다. 바로 적어야 돼. 그래서 꾸준히 적으면 돼. 저는 노트 되게 많이 합니다. 다 그런 거 보면 돼. 거의 그러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지.